라펠로 필자들이 많이 돼요. 여기서 만들죠. 무릎을 빼시면 돼요. 무릎이 빠져나가면 돼요. 여기서부터 하는 게 아니라 밀당하고 밀당하고 자 이렇게 가면 이쪽을 안 밀리려고 이걸 매달릴 거예요. 손으로 이렇게 매달릴 거예요. 이 손으로 그림을 잡으세요. 이렇게 잡고 자 이 상태에서 보시면 이 손 있죠. 이 손 이 손쪽으로 밀 거예요. 이 기울였다가 밀으면 이 손이 더 멀리 짚어져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멀리 짚어지면 이 소매에 매달려 있잖아요. 이 매달리는 손에다가 오버풀었다. 발 빼고 라펠이랑 같이 라펠이랑 같이 이렇게 가시면 돼요. 그러면 라펠하고 손이 같이 동시에 묶일 수 있어요. 여기 가더라도 팔꿈치가 살짝 빠지더라도 라펠에다가 빼보세요. 라펠에다가 오버플라타가 가능해요. 이렇게. 라펠에다가 그럼 일어나죠. 계속 일어나죠. 네, 상대 묶어 놓을 수 있어요. 어깨를 눌러 놓을 수 있어요. 어깨를 다시 한번 여기서 앞을 뽑아서 그림을 잡고 무릎 빼고 그 다음으로 갖다 대고 이렇게 하나 당기고 여기 앉아 자 상대방 귀 잡으면 소매를 잡으세요. 소매 잡아주고 양쪽 다리로 밀어서 이 손을 더 멀리 짚어주고 이때 살짝 일어나주고 누우면서 라펠이랑 같이 오브라 여기까지 해주면 돼요. 라펠 뽑고 줄이 잡아주고 이발 무릎이 들어가 나와있지 말고 들어가 밀었다 당기고 여기 오면 상대방이 매달릴 때 그립 잡으면서 이발로 밀 거예요. 이발 뒤 복숭아뼈랑 이 무릎으로 멀리 밀어서 손 멀리 짚어지게 하나 왼발 빼서 라펠이랑 같이 묶어놓을 거예요. 그러면 손 잡아주는 것보다 이 라펠 때문에 상체 일어나는 게 잘 안 되고 손도 잘 안 빠져요. 여기 대신 여기 가보셔도 돼요. 자, 똑같이 라펠 잡아주세요. 라펠 잡아주고 숙여보세요. 여기 잡고 이렇게 해요. 자, 여기서 이분이 배를 내밀면 배를 쭉 내밀면 이 손은 저는 뜯길 수 있죠. 이렇게 힘이 세가지고 뜯길 수 있다. 여기서 상대방 내밀면 같이 잡아요. 이렇게. 같이. 같이 잡아주면 이 저항을 막아줄 수 있어요. 하시는 거예요. 나 이 밀당을 해야 돼요. 밀어줘야 돼요. 같이. 그러면 상대방이 일어나는 거 안 하고 누는 거예요. 나한테. 다시 또 당기면 돼요. 계속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이 그림이 안 뜯기게 계속 컨트롤하는 거예요. 배 내밀면 다 잡아주고 있다가 여기에서 내려와요. 이렇게. 내려오고 밀어줘요. 상대방이 베이스 잡으려고 기대면 다시 한 번 더 잡고 던지는 거예요. 이렇게 던지는데 이분 보시면은 이 발이 안 뜨게 하려고 멀리 짚으면서 이 발을 땅에 들릴 거예요. 방금처럼 이 앞전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안 뜨고 이렇게 안 뜨고 발을 디들려고 할 거예요. 이렇게 디들려고 동작이 들어가요. 이렇게 매달리면서 팔꿈치 숙이고 이렇게 돼서 상대가 발을 딛고 있으면은 들어가기 힘들어요. 이 발이 무거워졌어요 지금. 그러면 여기에서 이 왼쪽 발 그대로 두고 왼쪽 발 보시면 골반에다가 발등이 걸려있어야 돼요. 걸린 상태로 이 다리를 나한테 끌어와요. 이 발바닥이 얼굴 쪽으로 와야 돼요. 이렇게 팔꿈치하고 팔꿈치하고 손으로 같이 당기세요. 이게 당기면 길어지죠. 이렇게 길어졌어요. 이렇게 이게 베이스가 이렇게 없고 이게 당기면 길어지죠. 그때 오른발이 바깥으로 뺐다가 굴리면서 이 부분 끌으면 돼요. 이마 대고 그다음 여기 가서 정강이 왼쪽 정강이로 상대방 배를 밀 거예요. 이만 되면 왼손이 발목을 오고 오른손 들어가는 거예요. 정강이 밀어주면 여기가 바뀌고 또 돌려가는 거예요. 그다음 상대방 다리를 아래쪽으로 눌러주고 발대에서 사이드 쪽까지 여기까지 왔죠. 이렇게 자, 상대방 일어나면 그림을 잡고 있다가 툭 밀어줬다가 상대방 기댈 때 당기고 그 다음 발 밀어주면 베이스가 뒤쪽 가요. 이때 이 다리 쪽으로 굴러갈 거예요. 자, 이대로 주고 이 발등이 골반으로 가고 골반 쪽 여기 겨드랑이에서 골반으로 이동하면 돼요. 그 다음 이마를 대고 이 다리 쪽으로 굴러갈 거예요. 발이 구부려져 있으면 팔꿈치하고 같이 툭 쳐주면 앞으로 끌어올 수 있어요. 이렇게 그냥 끌어오면 이마를 뒤로 뺐다가 굴리면서 이마 대고 무릎을 꿇어요.
끌어와서 무릎 끌어. 끌었으면 왼손이 라펠 놓고 발목을 오고 이쪽 짚고 상체 세우는 거예요. 그냥 발끝 같이 들어 올리면 돼요. 왜냐? 그러면서 왼쪽 정강이로 밀어주세요. 왼쪽 정강이로 밀어주면 베이스가 죽어요. 다리 죽이고 왼발 빼면서 다이빙 들어가야 하십니다.